대기업의 회계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안정된 직장과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40대 전후로 자이든 타이든 퇴사하시는 여자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 또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. 그때 마침 친한 동네 언니께서 제품을 소개시켜 줬어요. 제품을 한 1년가량 먹고 나서 그 놀라운 제품력에 이거 되게 괜찮네. 언니, 이거 보상 플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? 너무 놀랍더라고요.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아, 언니, 그럼 저 일 한번 해볼래요.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. 복직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시간적으로 절대 시간이 나질 않는데 어떻게 유사나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? 걱정이 앞섰어요. 그래서 육아휴직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워놔야 되겠다. 네, 배우는 거에 열중했던 것 같아요. 어린이집의 학부모님이 저의 1호 파트너님이 되셨고 이 육아휴직 중에 또 2호 파트너님이 나왔어요. 육아휴직 중에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이 파트너 두 명을 만드는데 제가 집중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제 사업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들도 어렸지만 저와 함께한 리더님들의 아이들도 너무 어렸어요.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면서 아침에 9시에 만나 저녁 6시까지 아이들과 부대끼며 유산화 영양제 공부하며 네,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절대적인 시간 덕분에 저의 파트너님들과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저는 부업을 2년가량 했습니다. 아이가 5살, 3살, 1살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에 유산화는 쉬는 시간, 회사에서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, 퇴근 후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적극 활용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활용해서 썼더니 부업으로도 성장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.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AP 컨벤션이나 인터내셔널 컨벤션 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요. 봄에 또 여름에 한 번씩 휴가를 쓰면서 이 컨벤션에 참석하는 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놨던 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내년에 저희 30주년으로 해서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진행이 되는데요. 30주년 때는 얼마나 성대하게 얼마나 큰 비전을 주실까 너무 기대돼요.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는 왜 아직도 파란색 네임택을 달고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. 골드에서부터는 노란색, 루비는 빨간색 이렇게 직급별로 네임택이 다릅니다. 그런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노란색 네임택을 반드시 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골드를 도전해볼까? 이런 마음에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유산화에서 4년 만에 골드가 됐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간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어린 자녀가 있고 또 가정주부였었고 시간을 쪼개어서 제가 노력한 거 대비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느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골드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정말 전업으로 했고 유산화 일을 진지하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승급의 데드라인이 있어요. 이 기간 안에는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지.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이그제 골드를 갔고요. 또 그 기간 안에 루비를 갔습니다. 잠자고 있는 아이 둘을 옷을 입혀서 7시 40분에 어린이집 차를 태워야만 했어요. 이 아이들이 하원을 하려면 엄마가 퇴근해야 하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12시간, 13시간씩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기만 했었죠. 그때 주변의 선배님들을 보면 다 그렇게 키웠어요. 이 아이들 원래 이렇게 키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녔었는데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린 아이들 얼마나 고됐을까.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저는 시간적인 자유가 유산화의 가장 큰 메리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.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시간을 쓰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 부모님과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녀보는 게 제일 큰 소망이었는데요. 그걸 제가 유산화 안에서 이뤄내가고 있습니다.
그렇게 여행을 다녀도 내가 미리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해놨기 때문에 매주 주급이 나오잖아요. 네, 그 부분에서 제일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저에게 유산하는 우리 다연이, 우빈이, 우진이 세 아이의 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한 저의 강력한 도구입니다.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직 30대이고 아이가 3명 이상이 다둥이 집 엄마들에게는 유산화 일은 필수입니다. 3명 이상 돈 정말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싶은 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고요. 이 아이들의 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 유산화 일 너무 추천해 드립니다.